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규제가 없이 정부가 결정을 못하고 놔둬서 막 많은 혼란 속에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발전도 못하고 뭐 배팅을 못하니까 외국의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흐름이. 대부분의 국가가 OECD, G20 정도 되는 국가들은 페뎁이라고 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어요. 그 G20, 그 페뎁가 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 그래서 자산으로.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을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프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들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한 대로 각 국가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 7월 그 G20, 6월 28일 G20 할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안에 그런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우리는 안 해! 그러고 그냥 손을 놓던가 아니면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뭔가의 규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규제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그 인적 사항을 리코딩을 해놔라, 확인을 하라는 것이고, 생션 국가, 생션 국가에 돈이 안 들어가도록, 또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또돈 세탁이 안될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것이 페뎁의 레귤레이션 권고 사항이에요. 아, 지금 권고사항이죠. 법은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각국에 이거에 준해서 이제 법들을 만들어야죠. 그 레귤레이션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페뎁가 이제 향후에 감사를 합니다. 페뎁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잘 준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거나 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평가를 할 텐데 만약에 취약하다고 평가가 되면 미국의 달러 거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이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미국 은행들하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굉장히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이제 한국도 뭐그 연합 저기 그 G20의 멤버. G20의 멤버니까 예서 그쪽 권고 사항대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떤 규정을 지키게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고 잘 따라가는 것을 이제 봐야,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소홀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 어떤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소가 됐든 여기에다 제재를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다 제재를 가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은행에 페널티를 물어요. 그뭐 그게 몇조 달러더라고요. 그 페널티 문 게. 그렇죠. 한번 이제 페널티 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보고를 해야 되고, 또그 은행은 또 미국 은행들하고의 거래가 제재를 받게 되니까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달러 거래가 안 되면 타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를 평가했을 때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 자체도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디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준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국내에서도 레귤레이션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위반을 하게 되는 거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어떤 그 업체가 됐든, 아니면은 거래소가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은행이라는 것은 그 거래소를 은행으로 표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미 그 페뎁의 레귤레이션에 따르고 있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러니까 이게 바스프라는 그 조직인 거죠.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얘가 뭐 하는 애냐? 누구도 인정을 디파이를 안안 했다가, 했는데 정의를 안 했는데 이거를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정의를 하고 바스프는 어떤 조직이냐? 그래서 Virtual Asset을 거래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라고 얘기하는 건 어셋이라고 얘기, 자산이라고 얘기해,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가상자산이 움직일 때 송신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인적 사항을 전부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또 이것이 머니 선택에 쓰이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자금 테러 방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시스템적인 보안이 그러겠네요.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이상한 자금 보내거나 그렇죠. 그 이상 보내는 신고하지 않아요. 예, 뭐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레귤레이션을 받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만들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 네, 된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국제 그 자금세탁위원회에서 이걸 하나의 금융기관처럼 그렇죠. 인정을 일종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금융기관이라고 굳이 애써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인정하는 또. 근데 하여튼 바스프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스프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바스프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주차장이야. 네. 주차장으로 쓸 거야. 아. 그러니까 라인을 거. 이렇게 인정한 건 다름없는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이게 땅이 운동장인지 주차장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그럼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암호화폐가 이제 정말 미래 먹거리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이기도 하고 네. 우리 삶의 방식을 싹 바꾸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과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삶을 보면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삶 속에서는 일단 정보도 국경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지급을 했어야 돼요. 네. 하다못해 국제전화를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서 1년에 몇 번밖에 못했어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해외 나가면 공짜래요, 요새. 예. 전화가 공짜인데도 서울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괜히 돈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짜란 말이죠.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거의 공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우리 해외로 보내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돈도 많이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마치 옆집에서 거래하듯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 시스템이 이제 우리한테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그다음에 미래 이 어떤 혁신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그 가치를 암호화폐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아니요. 좋은 걸 투자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디 분야? 기업. 어느 아이템? 암호화폐는 그냥 이 블록체인이 촉진,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촉진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피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촉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분리해서 보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디에 쓰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이제 국경을 막 넘나들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그 기술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결제 시스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증명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그 부분, 결제 부분, 그 다음에 증명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IT화 돼서 뭔가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은 IT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카드 없는 사람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찍찍찍 다 버스도 뭐 그냥 카드로 다 타고 하니 별로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실, 블록체인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은행 계좌 없는 국민이 뭐 반수 이상인 나라도 있고. 그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계좌가 없어. 그러면 카드 못 써. 그러면 매일 현금 갖고 다녀야 돼. 그럼 현금 갖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들어가고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죠. 아프리카의 유선 전화망이 없이 바로 무선 전화로 갔듯이 이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망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마치 현금 결제하듯이 온라인을 통해서 결제가 일어나는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망라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한국만 쳐다보면 안 돼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블루오션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저는 블루오션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결제 관련된 솔루션이라든가 그렇죠. 증서, 증명에 관련된 결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니까 아 이게 편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보세요. 배달의 민족 30% 뭐 뛴다면서요. 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간 개입 없이 바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이제 이런 인프라를 이제 블록체인이 제공하게 되면 그 30%를 고객이나 또는 그 식당에 돌려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서포트를 하면 30%가 아니고 우리는 5%만 와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먼저 그 어떻게 이 블록체인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그렇죠. 이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게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것은 요 전환기에 바짝 움직여야지 파도가 한번 샥 몰고 가면 그때 서핑할 준비를 하고 파도를 타는 사람은 막 멋있게 타고 나가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 그 트랜지션 한 요 타임이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2, 3년 안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제 그 용들이 쑥 이제 부상을 할 겁니다. 예. 하여튼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흐름에 맞는 아이템 혹은 투자처 네. 이걸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네. 자기 몫이네요. 그렇죠. 공부를 얼마나 그렇죠. 열심히 하느냐, 맞습니다.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제가 최근에 이제 시코리아라는 회사 대표를 맡게 됐는데 아, 네. 그 시코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블록체인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카톡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익숙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점과 점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점과 점으로 대화하면서 점과 점으로 거래하게 되고 점과 점으로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우리가 이게 동영상을 우리가 찍으면 이것이 유튜브라는 회사의 서버로 들어가서 서버에서 이걸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과 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버에 관계없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유튜브가 가져가는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고객과 이제 이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근데 어떻게 뭐 정치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뭐 기업 네. 현장이 더 좋으신가요? 정치도 네. 이미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는 네. 이미 이제 저쪽 상투 틀고 저 공원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현역 아니시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하여튼 아니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많이 좀 생각해 볼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